몸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췌장, 암을 진단받을 경우 사망 선고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5분 췌장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람의 병원 소화기내과 장동기 교수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위의 뒤쪽 깊숙한 곳에 있는 약 15cm 정도 되는 길이의 장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와 음식물을 소화하는 소화효소 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췌장암은 췌장에서 생기는 모든 암을 통칭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췌장암인 췌관 선암이 있고 그 외에도 내분비암, 외분비암 등이 있습니다. 췌장암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은 흡연이며 비만이나 유전적인 요인, 만성 췌장염, 고령의 나이 등도 위험 요인에 속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로 보자면 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의 3.2%로 8위를 기록하며 매년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5% 정도로 10년 전 10%가 안 되던 때에 비해서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암을 통틀어 가장 생존율이 낮습니다. 췌장암의 주요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은 체중 감소이며 그 외에도 식욕 부진, 황달, 비특이적 복통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위치에 따라 머리암과 몸통 꼬리암의 증상이 다른데요. 담도와 붙어있는 췌장 머리암은 담도를 막아서 폐쇄성 황달을 유발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 중에서 진단이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몸통 꼬리암은 담도와 떨어져 있어서 황달이 나중에 생기거나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게 되는 편입니다. 췌장은 위의 뒤쪽에 위치하여 초음파로는 전체 관찰이 어렵고 보통 CT로 최초 검사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MRI 검사를 시행하거나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진행합니다. 췌장은 대동맥 및 여러 주요 동맥들과 붙어 있어 암의 혈관 침범 여부, 전이 여부에 따라 수술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상 소견이나 여러 임상 결과를 보고 췌장암이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직 검사 없이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혈관과 붙어 있는 경우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경우 선행 항암 치료 후 수술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술을 못할 정도로 주요 혈관 침범이 있거나 원격 전이가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완치가 목적이 아닌 전이와 성장을 막는 조절의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흡연자, 췌장암 가족력 보유자, 최근 당뇨를 진단받은 분입니다. 따라서 금연과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 등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 당뇨를 진단받은 분의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췌관에서 췌장액이 누출되는 경우 수술 부위 감염증, 내외분비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의 기저 상태를 파악한 개별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하며 소화가 용이하고 건강한 식단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은 수술 후 완전 절제가 된 상태에서도 높은 재발률을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기 진단율도 비교적 높아지고 있고 생존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암 화학 치료 외에도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 등 치료 방법이 늘어나고 있으니 낙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